없다고 미칠 듯 아픈 가슴 너를 가지마 언제나 가지마 사랑한다 우리 바보야 지울 수가 없나 봐 나는 이별을 몰라서 그렇게 웃었나 봐 하루도 살 수 없는데 네가 없이 그럴 줄 몰랐어 무슨 일입니까? 전화 받자마자 쫓아왔습니다. 자네 딸 비행기 못 탔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분명 공항이라고 통화했는데요. 내가 붙잡았어. 지금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네. 처음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더니 어른들 문제는 어른들이 알아서 풀겠다고 하니 그제야 결심한 것 같아. 그럼 그것들 결혼을 허락하신 겁니까? 자네 딸 데려다 직사하게 고생시키면서 두고두고 복수하려고. 이유 없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이걸로 다 갚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두고두고 은혜 갚겠습니다. 우리 만났다 헤어졌다 몇 번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우리를 방해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사랑이라 더 소중해.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사랑하는 걸. 그렇게 좋아? 응,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하, 내가 얼마나 속이 탔었는 줄 알아? 자긴 유학 떠난다지 난 이렇게 다쳤지. 쫓아도 못 가고 정말로 엉엉 통곡하고 싶더라. 그래도 떠나는 자기가 야속하더라. 나 같으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자기 참 독해. 그래, 나 독하다 이제 알았어? 그래서 포기했어? 내 수준에 포기는 없어. 태어나면 쫓아가려고 그랬지. 이태리까지?
이태리 아니라 이 세상 어디라도. 너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 입만 까졌어. 그런 사람이 바람 피냐? 바람? 누가? 내가? 무슨 바람댕이. 다 봤다 뭘.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여기 아프다. 엄살쟁이. 혼날까 봐 미리 엄살 떠는 거 봐. 진짜야. 말해봐. 내가 무슨 바람을 펴? 그 여자 누구야? 경찰서 앞에서 다정하게 내리던데. 아주 애인 같더라. 경찰서 앞에서? 언제? 아, 우리 검사님 봤구나. 검사야? 응, 우리 담당 검사. 근데 병원까지 와? 당연히 작전 중에 다쳤으니까 와봐야지. 와서 잔소리 뒤지게 하고 하더라. 병원 온 건 어떻게 알았어? 그냥 짐작으로. 당연히 왔겠지, 안 그래? 여보, 여보. 왔었지? 나 보고 싶어서 병원 왔었지? 아니라니까, 진짜야. 내가 남의 남자 병원을 왜 오냐? 그러면서 유학을 떠나? 나 못 잊어서 몰래 보고 다니면서 잘도 떠나겠다. 야! 다쳤단 말 듣고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러 온 거야. 누가 보고 싶어서인 줄 알아? 옷 입는 거 좋아해. 난 사랑하지. 몰라. 하는 거 봐서. 뽀뽀. 싫어. 뽀뽀 실시해. 생두부 좀 주세요. 네. 김승영님, 저 오늘 진짜로 감옥에서 풀려난 기분입니다. 제 이런 기분 김승영님은 모르시죠? 왜 몰라? 니 덕에 감옥살이까지 했는데. 나쁜 놈. 그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김승영님. 순경 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김순경이야. 죄송합니다. 이게 순경 때 많은 게 버릇이 됐어. 그럼 자네 똘마니 때 만났으니 똘마니 똘마니 하면 좋아? 저 상관없습니다. 똘마니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김승영님도 좀 주십시오. 너 때문에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여기가 아파. 지나간 얘기는 길게 할거 없고 이게 무슨 인연이냐? 우리 자식들이 연애하는 거 꿈이라 꿨겠냐? 저도 제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김순경님 아들인 걸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여기 계산 얼마입니까? 오랜만에